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아, 네.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해보려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사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장유서. 여기서 장유서. 네, 여기서 네, 이제 우리 선생님 제가, 먼저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요즘은 다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네.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지나가 버려서. 아, 근데 근데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유일하게 2008년도가 제일 먼저 있는 사진이 저 아. 2008년도 사진인데, 저 때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졸업하는 졸업식장이에요. 아, 어디, 뭐, 2008, 대학교요? 성자 아,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 이제 찍은 거였는데, 이제 저 때를 보면 제가 이제 머리도 기르고 분위기가 되게 지금하고는 사뭅 다르잖아요. 네네. 여성여성합니다. 그때는 네. 이제 결혼하고, 결혼이 94년도에 했으니까, 뭐, 그냥 아이들 좀 키우고 이제 막좀 재밌을 그때였고, 저희 지역에서 저 때를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이사 와서 네.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이사를 왔어요. 그 아파트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사 오고 청소하다가 부녀회장 되고, 뭐 부녀회장 하다가 또 이제 하면서 학교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때뭐 학교 그뭐 운영위도 하고 하여튼 별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활발하게, 황금기? 그러니까 교회 활동, 지역 활동, 뭐 학교 리즈 활동, 시절은 아니고요. 리즈 시절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결혼하고 네. 아이를 이제 조금 키워놓고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자아실현을 거기서 한것 같아요. 이제 학교 생활, 학교 가서 이제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극성맞게 막 이렇게 교회 활동도 했던 것 같고, 아파트 또 부녀회장이 돼서 그 활동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파트 부녀회장 되게 힘든데. 근데 저는, 네. 이게 뭐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사인이 있었고, 그래서 네. 또 기회가 왔었고, 그냥 제가 결정해서 됐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또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가 생겼었어요. 예, 연합회. 전국 아파트 연합회가 있고, 광진 아파트 연합회가 아, 있었는데, 네. 그때 또 이제 그 아파트 연합회를 하시는 그 회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거기 또 총무 뭐, 사무국장? 이런 것도 하면서, 아파트는 다 네. 휘어잡으셨겠는데요? 그때 이제 막 지역 일도 하고, 네. 뭐, 그때 이제 민원 냈던 것들이, 네네. 예, 한몇년 전부터 완성되는 걸 보면서, 아무도 아. 모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민원 냈던 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한 20년쯤 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럼 하는데, 그때 해놓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겠네요. 영향을 미쳤겠다. 아파트, 전국 그렇죠. 아파트 연합에서 그때 그렇죠. 활동을 했었을 그리고 때. 지금도 이제 아파트 이렇게 들어와서 막 뭐, 거기 이렇게 공고가 붙고 뭐가 붙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아, 흐뭇해요? 흐뭇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때 뭐 잘못된 것 보니까, 같은 건 없어요? 더 이상해진 것 같다. 이상해지는 거는 이제 부녀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거? 그건 왜냐하면, 좀 아쉽다. 뭐, 근데 사실은 그 부녀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도 약간 기득권화?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아싸움하셨구나. 이제 그게 또, 주류와 용납이 안 되니까 이제 비주류에서 저는 고지고대로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해왔던 이제 해왔던 것들대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네네. 때는 이건 너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욕먹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때 네. 그 제안이 왔을 때 이사 온지 1년도 안 됐나? 근데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아파트 입구를 딱 들어올 때 어떡하죠, 주님? 이랬는데, 네가 439세대를 잘 섬기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리라. 근데 이제 뒤에 건안 들리고 앞에 것만 섬기면,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여러 어.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변압기가 터지고 뭐 별의별 일에서 제가 나가서 막뭐 연판장도 또 옛날 부녀회장들 연판장도 돌리고 연판장 돌려? 또 학교회를 할 때는 연판장을 모르는 세대가 아 그래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판장은 저를 몰아내자고 하고 몰라 서명을 받는 거예요. 안 가봤어. 저 부녀회장 몰아내자. 그럼 서명하세요. 그럼 이제 아 서명을 막 하더라고. 서명하는 이렇게 아 그게 그러니까 변압기가 저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지만 이제 동대표들이 한 건데 제가 나왔고 동대표는 도망가고 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다 했고 저를 싫어했던 사람은 그때 이제 서명받고 돌아다닌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학교회를 할 때는 학교에서도 또 이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불합리한 걸 바로잡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몇몇 분들에게 미움을 사서 학교에 어떤 일만 일어나면 아 뒤에는 다저 김연희가 다 뭔가 하고 있어. 너무 라는 멋있다. 오해를 들을 정도였고, 저희 학교가 이렇게 신문에 나는 기사거리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제가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면 조정한 건 맞으시네요? 뭐 조정한 게 아니라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한 건데, 이제 그들이 볼 때는, 그치. 막 자기 사람을 뜻대로 안 되고, 움직인다고 뭔가 제가 되는 나서서 거겠죠.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제가 하나의 타겟이 된게 아닌가. 그래서 심한 그러니까요. 거로는 그 남편분이 저를 뭐 회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너무 얘기까지도 좋다. 들었어요. 정말 무섭네. 무서웠어요. 뭐 그런 일들, 이게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가 웃고 네. 있지만, 아, 웃는 게 야, 웃는 게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진짜 저 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야, 나 어떻게 살았지? 아, 다시 돌아가면 난 저렇게 못할 살것수 있을까? 같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인생의 어떤 한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저 이전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는 뭐다 육아하고 하느라고 힘든 시절이었고, 조금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오지랖이 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돌아보면, 만약에 저 때를 지금 끌어다 놓고 제가 다시 뭐, 살라고 한다? 신체적인 거나 막 이렇다고 그러면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그러면, 나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막, 나 이것도 가능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사는 환갑이 되고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때만큼 열정적으로 막겁 없이 할수 지금 없죠. 누가 선생님을 환갑으로 보겠어요? 진짜. 이제는 그 환갑은 그냥, 영매, 그냥 영맨으로 해주세요. 영우먼.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사진을 이제 저한테는 제가 돌아보니까 되게 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이제 기억되는 그런 때였던 것 아, 네. 오늘 사진 이야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같아요. 그렇죠. 있네요. 인생이 담겨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아 저는 저 사진을 셀렉한 이유가 선택한 이유가. 사실 그 요즘에 고민한 게 경로당을 제가 정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로당을 가거나 뭐 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모든 특징이 뭐냐면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자기 주름이라든지 막 늙어서 나 사진 찍기 너무 싫다고 그 얘기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요새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오늘이 내일보다 가장 젊은 날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 그 얘기 그러네. 했거든요. 네, 오늘밖에 내가 아름다운 날이 없다. 내일은 늙을이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되게 근데 불행해. 불행해. 역으로 뭐라 그러면 날마다 젊어지는 거기도 하죠.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항상 오늘이 제일 내일보다 젊은 젊으니까. 날이니까. 그래서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슬픈 게 아버지 사진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기록을 많이 남겨요. 아버지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아버지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있던 사진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였거든요. 여전히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더 늙은 할아버지지만, 그래도 더 늙어가시겠지만, 오늘의 아버지를 좀 기억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엄마를 기억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제가 10년 전에 일 시작할 때 저였거든요. 사실 제가 이 사진 정말 싫어해요.
아, 진짜? 싫어했어요. 너무 못생기고. 아, 그 지금은 예뻐 보이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아, 그때는? 그때는 이 사진이 너무 싫었어요. 막 어... 다크서클도 보이고. 안 막 보이는데? 보여요. 아, 그러니까 사진이 아, 또. 예, 사진을 보면 자기를 디테일하게도 다 관찰하잖아요. 어, 남들과 어, 본식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어,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추리해야 됐거든요. 인제 정유 전문가 인제 시작하면서. 어, 저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아.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사진 셀렉트 하는데, 오, 예쁜데? 그러니까, 어, 예쁜데? 예뻐요. 이런 거예요. 어, 너무 젊고. 다시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새롭게 보여가지고 아. 제가 갖고 왔어요. 사실은 저 뒷배경이 제가 원래 그 정리 시작했던 그 집에 아. 뒤에 파벽을 제가 다 붙였어요. 아, 진짜? 저 네. 어떤 벽인지 알아. 뒤에 꾸미기를 제가 다 하고 아, 이 너무 집이 되게. 고생하셨네요, 진짜. 어, 이 집이 저한테 정든 집인데 이제는 이 젊은 나도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가처럼 내 인생도 그 시절 내 인생 다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사진 찍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자. 어떤 분들은 한 10년 사이에 사진 안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진이 나의 맞아요.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사진이 없으면 그때를 기억하는 게 힘든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내가 기억을 하게 맞아요. 되거든. 맞아요. 대신 단 어, 사진으로 출력하지 말아라. 왜 정리하면서 앨범 정리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앨범 정리할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앨범 요즘에 옛날 앨범들은 다 이게 약간 부착해서 네. 어디 그 베란다가 가서 얘가 떡 져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얘를 복원하거나 사진을 셀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디지털 하시고 아 디지털로 완전 정리해 놓는 네. 게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디지털에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백업도 하셔야 돼요. 어, 그치. 왜냐면 저희 아들이 한번 그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디지털 해놨거든요. 우리 집은 아, 바이러스 한 번에 날아갔어요. 아, 우리 아이는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백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네. 얼마 전에 저희 정 대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사진들을 네. 좀 한번 보고 싶었는지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일부러 해놓은 게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자기 옛날도 기억이 나고 막 보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 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온 거야 우리 사무실에.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정 대표님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랑 과거를 이어주는 게 그 사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진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액자가 있더라고요. 전자액자가 있어서 전자액자에 그냥 USB 꽂아놓고 계속 돌아가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맞아. 사진을 찍는 이유가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을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잘해서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사진을 그러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얘기가 의외로 되게 재미있네요. 네네. 다음에도 사진 얘기로 또 얘기하면 되게 꺼리가 많겠다. 우리가 이걸 하나 콘텐츠로 만들어서 자신이 예전에 설명해주고 싶은 사진 하나씩 갖고 와서 해도 너무 재밌겠다. 네. 사람 또 바꿔서 그 사람 사진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럼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사진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